사물이죠. 만물. 만물만사를 잘 기억. 거기에 가가 이르러가 기억. 그 하나하나 나무로 짜듯이 우리가 이렇게 나무로 문살 짜듯이 말입니다. 이게 창틀 격자입니다. 원래는 창틀. 우리 창 옛날 창문을 이렇게 짜지요. 이렇게 가로세로 이렇게. 요걸 격자문이랍니다. 격자문. 격자처럼 생겼잖아. 격자문. 그죠? 그래서 격자를 짜듯이 하나하나 짜듯이 만물을 보고 넘어뛰지 말고 이게 넘어뛰면 이게 문이 이렇게 흐느흔들한다니까. 그 야무게 꽉꽉 짜라 이라 만물 만사를. 그죠? 1번, 2번은 꽉 했는데 100번, 100, 2번은 빼고 이래 하지 말고 만물 만사를 차례차례 짜곡짜곡 다 이렇게 맞추어 짜라. 짜면 나도 모르게 니도 모르게 지식이 좀더 그게 지혜가 니한테 이를 것이다. 이게 경불치지거든요. 정치, 그죠? 그 다음에 형벌, 그죠? 부끄러움, 그죠? 예, 격, 이래 이제 이게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보면, 여기서 아마 정하는 거는 정책입니다. 정령. 달성시키기 위해서 법령을 만드는 거죠. 법령을 만드는 거니까 이거를 정령이라고 그러죠. 정령, 그죠? 행정부 명령, 뭐 사법부 명령 이제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정부의 명령할 때 정책으로서 지자, 갈지자죠. 이때는 어떤 의미냐면은 여기 뒤에 백성입니다. 백성을 인도하려 한다 이 말이죠. 그죠? 정책으로서 백성을 인도한다. 이건 도는 길도자가 아니고 요렇게 보면 지도 인도라는 말입니다. 선수가 붙었죠? 백성들을 인도해 나간다, 끌고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가는 목적 격이 되겠습니다. 목적 조사, 그죠? 목적 격. 목적을 알리는 지입니다. 정책으로서 인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래이래하면 상을 주고, 이래이래하면 벌 준다 하는 거, 이래도 안 되면, 형벌로서 백성을 바로 잡아야 된다. 가지런히 한다, 이 말이죠. 가지런히 한다. 그러니까,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하면, 다시 말하면, 정책을 써서 정령을, 법령을 했었는데, 잘 안 듣는 사람은 형벌을 준다, 이 말이죠. 형벌 줘서 그런 거 못하게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 하면, 백성들이 면한다. 그죠? 백성들이 면한데, 형벌을 면하는 거죠. 면하니까, 부끄러움은 사라진다. 부끄러움은 사라진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 1단락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백성을, 그죠? 덕으로서 다스리면, 똑같이요, 요게. 덕으로서 다스리면, 그죠? 뒤에 또 하나 붙인 게, 덕으로서 다스리고, 또두 개입니다. 예로서 백성을 다스리면, 그죠? 이 부끄러움, 똑같은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아이고, 내가 이래가 안 되겠구나, 앞으로. 그죠? 그러면서, 또한, 요거는 뭡니까? 감동. 감화입니다. 감동, 감화. 감동, 감화를 감격하는 거죠. 우리가 감격, 감화, 감격, 감동, 감격, 감화를 받을 것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약해 설명하면,
법령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요거 만약에 쉽게 우리가 교통 단속 해볼까요? 교통 단속입니다. 학교 앞에는 30km를 넘으면 벌금이 나가. 이래 했다 합시다. 그러면 이제 법으로서 이제 가지런히 다스린다 이 말이죠. 이 형벌로서. 그러면 백성들이 그거를 이제 잘 지키면 면하죠. 지켰으면 아무 부끄럼도 없죠. 부끄럼도 없습니다. 그런데 감화를 줘가. 그래 하면 안 되고 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가야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덕으로서 지도를 하면 또 예로서 가지런하게 시키면 아이고 정말로 내가 그것을 가가 빨리 멈춰야 되겠다. 내 자식들을 생각하고 멈춰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 만약에 조금 지나쳐 가다가도 아이고 내가 이래서 안 되니 부끄러움을 느낀다 이겁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고 뭘 할까? 감동, 감화를 받아가지고 절대 집에 와서도 주위에서 친구들한테도 뭡니까? 절대 학교 앞에는 먼저 달리지 마라.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태어날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단지 형벌로, 벌로 주게 되면 면피하려고 한다. 이 말이야. 면피. 그죠? 이거는 부끄러움이니까 피한다. 이 말이죠. 면피한다. 부끄러움을 피하려고 한다. 그러면 만약에 이 법이 사라지면 만약에 이 아무도 안 보는 그 시간이 되면 막 어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을 정치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덕으로서 다스리고 예로서 다스리면 백성들이 부끄럼도 느끼고 또한 감격, 감화도, 감동도 받을 것이다. 막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를 주재하는, 이끌어가는 소위 치의자들 보고 하는 소리죠. 벼슬치들 보고 예, 덕으로 다스리고 예로서 다스리라. 이런 얘기 같습니다. 뭐 다른 거는 다 우리가 글자는 알아봤고요. 먼저 이 제자를 보면 가지런하다 이 말이죠. 가지런하다. 가지런하다 이 말은 아마 이 보면 이게 이제 머리라고 보면 그 이제 재밌게 봤을 때 요거는 이제 머리 가댕이를 땋는 겁니다. 머리 가댕이 땋는다. 그죠? 안 그러면 우리가 울퉁불퉁하게 생긴 나무가 하나 있다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식으로 이렇게 요런 모습으로 내가 따듬겠다. 그럼 이게 이제 드러나려고 하면 드러나려고 뭡니까? 날카로운 칼로 이쪽을 파내죠. 요거는 파내는 겁니다, 여기로. 그 다음에는 칼을 요리 거꾸로 들어서가지고, 요 칼입니다. 요게 칼날입니다. 뒤로 팝니다. 이렇게 뒤로. 그죠? 그리고 요거는 앞으로 파내고, 요건 뒤로 파내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끌질 하는 거 있죠. 끌질 하는 거 보면, 탁탁탁탁 하고, 요로 또,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떤 내가 원하는 모양을 갖추기 위해가 요 원하는 모양은 요 모양입니다. 요 모양. 우리가 그 요게 머리카락이거든요. 머리카락. 요 이제 머리 형상이고 머리카락을 뒤로 이렇게 넘긴다는 겁니다. 뒤로 넘기고 가지런하게. 여기 닦을 숫자입니다. 머리 닦고 머리를 가다듬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닦아가지고 이제 가지런히 우리 요 계단 있죠. 계단 이렇게 계단이 올라가는 한 층, 두 층, 세 층, 네 층을 가지런히 올라가는 거죠. 펄떡 뛰려고 하면 위험하죠. 그죠? 가지런하게 한다. 여기서 보면 칼이 들어있습니다. 양쪽 칼이 하나는 위에서 탁탁 파냅니다. 하나는 뭡니까? 위에서 위 쳐내죠. 그 다음 또 뭡니까? 이 뒤로 판입니다. 뒤로. 우리가 앞으로 파임 이릅니다. 앞으로 파임. 여기 뒤로 파임 이릅니다. 우리가 그 글자를 쓰는 길령자를 쓰면 뭐, 욕을 잘 써라 하죠. 욕을 잘 써라 이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욕을 잘 써라 이릅니다.
욕을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 욕을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 요거, 앞으로 파임, 뒤로 파임, 요런 걸 잘해야 됩니다. 요게 이제 요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뭔가 원하는 형상을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일단 칼이 들어가죠. 칼이 들어가서, 예, 판다, 자른다, 뭐, 요런 모습이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런할 제 자입니다. 그죠? 가지런할 제. 그 다음에, 면 자는, 면 자는, 우리 이게, 글자가, 1에 들어가면, 토끼 토 자입니다. 토끼 토. 토끼 토. 그죠? 토끼 토. 토끼 토는 뭐죠? 토끼가 죽음을 면했다 뜻입니다. 이게. 예, 죽음 면했다. 뭐해가? 아이고, 용왕님요. 용왕님, 그래, 아픈데, 간암이 걸렸다 하는데, 내가 간을 주면 참 좋겠는데, 요 자라, 요 놈이요. 내한테 용왕님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가작해서 왔습니다. 초대한다고 해서. 용왕님이 아픈데 가작했으면 내가 간을 들고 올 긴데, 응? 간을 들고 올 긴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뭐 무거우니까 간을 놓고 왔습니다. 잠깐 기다렸으면 내가 갔다 올게요. 이래가 용궁을 탈출해서, 예, 나왔다 하는 거죠. 그 별주분전 얘기 아닙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저거는 토끼 토자가 아니고 면할 면자입니다. 초보자들이 글자를 놓고 뭐라 하죠? 헷갈릴 수 있는 글자. 요런 게 조자일 경우도 그렇습니다. 요것도 요게 칼입니다. 요 칼. 위에 칼로 했으면 칼. 요게 지난번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뿔이 되죠. 뿔. 뿔이 되죠. 그죠? 총각. 총각은 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산에는 옛날에 머리 위에 뭘 했어요? 이렇게 상투를 틀었거든. 상투를, 뿔을 냈거든요. 왜? 밑에 뿔이 있으니까, 밑에 이런 뿔이 있잖아요. 밑에 뿔이 있으니까 위에도 뿔을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 두건으로 덮고 이렇게 가스로 덮죠. 그죠? 그러니까, 요 때는 칼이 됩니다. 칼인데, 칼이라는 뜻은 남을 공격도 하지만은 어떤 면입니까? 내가 칼 들고 있으니까 조심해. 창을 들고 조심해. 이래가지고 방어 능력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저게, 우리가 각골문에 보면 요래 되어 있습니다. 요래. 투구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구 모양으로. 조자가 투구 모양으로. 요게 변형이 돼서 요래 지금 요렇게 되고 요래 됐죠. 무기란 뜻이에요. 그죠? 아까 뿔각대 쓰고. 그죠? 그 다음 뭘 씁니까? 나무를 파낼 때 칼로 쓰잖아요. 그죠? 뿔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는 모습, 사람 모습. 사람이 투구를 덮어 쓰고 있으면, 그러니까, 갑옷을 덮고 있으면, 투구를 덮고 있으면, 내가 상대로부터 공격을 면한다, 방어한다, 막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이제 이게 변하니까, 이제 이자가 결국은 이자지요. 사람인자가 이자지요. 늘 얘기합니다만은 이자입니다. 이자. 사람이 뭐죠? 자기 모습을 외부로부터 방어한다. 막 이런 데서 면하다는 뜻이죠. 그다음 뭐 다른 거는 우리가 많이 해봤고 격자는 대학에서 보면 이게. 대학이라는 경에 보면 사서상경 중에 사서 중에 대학이 있죠. 아주 유명한 경물취직 하면 나옵니다. 경물취직. 지식, 지혜, 그죠? 옛날에는 이 지자나 거의 같이 썼습니다. 같이 썼습니다. 뭐 뜻은 그렇죠. 요것보다는 이게 태양이 하나 들어가 있죠. 환한 불이 하나 들어가 있죠. 여러분 쉽게 잔디밭에 밤에 잔디밭에 이제 가든 파티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냥 위에서 마당에서 비추는 불 하나만 있는 거 하고 밑에서 그죠? 밑에서
이렇게 우로 쏘는 불이 있다고 그러면 더 밝겠죠. 태양 같은 알미 되고, 이건 태양이 없는 거니까 보통 우리가 이걸 지식하고, 이건 이제 지핵하는데, 그래 나누어 하기는 합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공자님이 얘기하는 경물치지는, 대학의 경물치지는 물상이죠. 물상, 물상, 뭐 물상이 뭡니까? 만물만사죠. 만물만사. 일이 수천만 가지에 우리가 부딪히고 살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깨친다 이 말입니다. 아, 이래가 안 되겠구나, 이래가 안 되겠구나. 저는 학교 어딘지 모르고 외부 나가면, 외부 이제 뭐 강의 나갈 때 어디가 학교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달려. 60, 70 달려. 다른 집에 한번 찍게 와 있어. 뭐라고? 학교 앞에 30 유지를 했는데 오버했다는 거야. 몰래 그렇잖아요. 만사를 몰래 그래. 그죠? 또 만물. 내가 내 먹는 한 가지, 살만 먹는 거 하고, 만 가지를 먹는 거 하고 내가 아는 게 다르죠. 예를 들어서 버섯 한번 얘기해 봅시다. 산에 가면 버섯이 많아. 그래서 아무 버섯을 따가 먹어. 그래, 뭐 죽는 사람도 있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뭐, 조카하고 이제 우리 뭐 집사람하고 할머니 묘로 청송, 저 산골짜기에 있는 청송 골짜기에 있는 그 할머니 묘로 가는데 가다니까 버섯이 아주 많이 있어. 그래서 조카 가는 소리가 사리버섯이래. 그리고 우리가 상식으로 사리버섯은 먹어도 좋잖아. 그래 그걸 가봐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카가 뭐가 다 그날 설사를 했어. 그래 그 조카는 형수가 반드시 사리버섯은 독성이 있으니까 하룻밤을 재워 독성을 빼고 그걸 삶아 먹어야 된다 이라. 그 우리는 바로 이어서 먹었거든. 그렇게 그 만 가지를 모르잖아. 한 가지 공부는 잘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렇죠? 그러니까 사물이죠. 만물, 만물 만사를 잘 격, 거기에 가가 이르러가 격, 그 하나하나 나무로 짜듯이, 우리가 이렇게 나무로 문살 짜듯이 말입니다. 이게 창틀 격자입니다. 원래는 창틀, 우리 창, 옛날 창문 이렇게 짜지요. 이렇게 가로세로 이렇게. 요걸 격자문 이랍니다. 격자문. 격자처럼 생겼잖아. 격자문. 그죠? 그래서 격자를 짜듯이, 하나하나 짜듯이, 만물을 보고, 너무 뛰지 말고, 이게 너무 뛰쁘면 이게 문이 이래 흔들흔들 한다, 이가. 야무게 꽉꽉 짜라, 이라. 만물 만사를. 그죠? 1번, 2번은 꽉 했는데, 100번, 102번은 빼쁘고, 이래 하지 말고, 만물 만사를 차례차례 짜곡짜곡, 다 이렇게 맞추어 짜라. 짜면 나도 모르게 니도 모르게 지식이 좀 더 그게 지혜가 니한테 이를 것이다. 이게 경물치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정과 형, 정령과, 그러니까 법령과 형벌로만 백성을 다스리려고 하면, 정령과 법령으로만, 법령과 형벌로만 다스리려고 하는 백성들이 그걸 면피할 수는 있다. 면피. 그거 피해갈 수는 있잖아. 그죠? 왜? 좋은 거 있었잖아. 우리가 이 세상이 매일매일이 우리한테 이 시사라 하는 게 시사,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일이죠. 이게 뭡니까? 경전입니다. 경전. 수천만 가지를 고전에서만 배우려 하지 말고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일이 경제이죠. 그죠? 그리고 고전에서 배웠는데 시시때때로 못 섬으면 배우나 마나 이가. 그죠? 뭐 어느 지난 시장이 요새 얘기가 나오대. 어느 시장이 뇌물을 가지고 와 자기한테, 시장한테. 그러면 주는 사람이 이 CCTV가 있는데 이 줘도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뭔데요? 아니야, 저 CCTV 공갈이야. 이런다는 거 아니요? 그러면 그거를 그 자식이 배우고 우리 후세의 자손들이 배운다고 그러면 그 시장 자리에 앉아가, 임금 자리에 앉아가, 그죠? 뇌물 가져오면 상대 주는 놈이 지도
겁낼 거 아니야. 이게 찢기면 근거가 남으니까. 아, 괜찮아. 저 공갈이야. 이러면 이게 경쟁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얘기가 왜 우리가 시사 주역 TV냐?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하루 일어나는 이 일 자체가 우리가 얘기하는 경쟁이다, 이 말이야. 경전. 경전이 뭡니까? 성인들이 만들어 놓은 진리라는 거지. 이래 살면 좋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꼭 법이나 형벌을 주고 해서 잠시 부끄러움을 면피하는 것보다는 애시당초 교화를 한다. 가르친다. 덕으로 가르치고 예로서 가르치면, 아이고, 내가 그래 참 미안합니다 하고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또한 뭡니까? 아, 나도 절대 그래가 안 되겠다. 나는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나도 덕을 쌓고 나도 예를 갖춘 사람이 안 되겠냐고 뭡니까? 감동, 감격, 감화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럼 요 차는 뭐겠습니까? 또한 이 말이죠. 요때는 또한, 그죠? 접속사지요. 부끄럼도 느끼고 또한 감동, 감화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